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캔의 김소훈이에요. 자,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컬처 삼국지 컨텐츠를 그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를 하고 있어서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 컬처 삼국지 때문만은 아니고 제가 한번 좀 중국의 그런 그 지난번 즉 장기 컨텐츠 할 때부터 그 장기 대회 나갈 때부터 그 중국 초안지 이야기도 했었었잖아요. 초안지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환관 얘기도 좀 했었고, 중국 환관 역사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다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을 했었던 게 이제 중국 그 삼국지 얘기인데, 제가 그 삼국지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인 이 환관적의 난, 십상시의 난, 그리고 이제 그 토벌 전쟁.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죠. 동탁 토벌 전쟁은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지금 여기 위에 이제 그 군웅들의 할거, 그 군웅할거 시대의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다그 지역별로 이제 그 제후들의 그 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참고로 저기 그 제일 북쪽에 있는 공손찬의 세력, 북평. 그 공손찬은 북평태수였거든요. 이 북평의 바로 동쪽이 당시에는 이제 요동군 태수가 후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한 나라가 그 요동군 태수가 있었는데 오랜만이에요. 그 요동군 태수도 공손씨 집안이에요. 아마 저때가 공손강인가 공손연인가 그럴 거예요. 그 공손씨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요동 태수를 맡은 사람이 공손연이고요. 이 공손연은 이제 오늘은 제가 관도대전 얘기까지만 갈 건데, 관도대전 이후에 그 원소의 아들들이 요동성까지 도망을 치는데, 그때 공손연이 이들을 죽여요. 이들을 죽이고 조조하고 안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손연은 그 이제 조조가 그 하북 지역의 다른 그 땅, 다른 세력들을 다 평정을 하면서 요동만큼은 이 공소년에게 그래, 거기는 니들이 다스려라 시켜주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요동은 고구려하고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위나라로 넘어가고 나서는 그 사마이가 그 고구려 동천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 요동도 평정을 해요. 근데 그때 고구려한테 땅안 놔둬줬다고 이제 고구려가 이제 서안평을 공격을 해서 도발을 해서 일어나는 게그 관구검이 그 이제 고구려 환도성을 점령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 어쨌든 동탁 토벌 전쟁은 실패를 해요. 그 기껏해서 이제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요 지도에 있는 수많은 제후들이 다 모여요. 수많은 제후들이 다한 곳에 모여서 낙양성까지 와요. 원래 그 후한 시대의 수도가 낙양인데 그 낙양까지 가는데 문제는 낙양을 점령을 해. 하지만 동탁은 이미 헌제를 데리고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긴 뒤였고, 낙양성은 싹다 불태워버려요. 어쨌든 근데 이 뭐냐 이 낙양성을 그 여기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죠. 나중에 그 헌제가 그 동탁의 부하들이 그 이각이나 곽사나 이런 사람들이 내분에 빠졌을 때 거기서 이제 장안에서 도망쳐서 낙양으로 오거든요. 이때 다시 그 도읍을 정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때, 그때 이제 조조가 손을 내밀죠. 근데 저 때는 아직 그 조조가 약간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 시대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저기 남쪽에 장사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장사태수 손견은 그 나중에 오나라
황제가 되는 송관의 아빠예요. 손견의 둘째 아들이 송권이에요. 근데 이제 오나라가 처음 시작된 거는 손책이라고 보면 돼요. 손책은 오나라 왕까지만. 황제는 안 돼요, 손책은. 하여간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동탁하고 여포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할 삼국지 시대의 군웅 이야기는 도겸, 공손찬, 원술, 원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손견은 제가 지금 얘기 안할건게 손견은 오나라로 좀 묶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집안이기 때문에 오나라 쪽을 묶어서 이야기할 거고, 이제 도겸, 공손찬, 원술, 원소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할 다음 군웅들은 이제 몇명 없어요. 그 다음 군웅들은 이제 뭐그 유표 하고 유표하고 마등, 유표, 마등, 유장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른 군웅들 이야기는 다 끝나거든. 근데 그 군웅들은 따로 그 파트를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 흐름이 안 맞아요. 그냥 적벽대전 때 그냥 껴가고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단은 도겸하고 공손찬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단은 도겸하고 공손찬은 이 삼국지 쪽에서 이제 유비하고 좀 친한 쪽 편이었기 때문에 좀 나름 미화가 되었던 인물들이에요. 삼국지 연의를 보면요, 소설 삼국지 연의를 보면 유비하고 친했던 인물들은 보통 미화가 돼요. 좀 그런 거 정도로 좀 알고 계시고요. 그건 이제 도겸. 자, 도겸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그 그림 파일이 없어서 제가 요 밑에 사진은 못 띄워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도겸의 실제 이야기, 좀 진짜 도겸은 어떤 이야기 인생을 살았고, 그 다음에 삼국지 연의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이런 걸좀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도겸.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한 14살이 돼서도 병정들을 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이끌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창호태수 출신, 창호태수를 역임했던 같은 고향 출신의 감공이라는 사람이 도겸의 용모를 보고 "오, 너좀 비범하구나" 해서 "내 딸을 주겠노라" 사위로 삼은 거죠. 그래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딸을 줘요. 그래서 도겸은 그 이후 상서랑으로 천거가 되고, 서현의 현역 등 이제 지방 관리 역할들을 좀 커리어를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천거되었고, 이제 유주 자사 등을 역임을 하죠. 근데 을왕을 지내다가 이제 후한의 서쪽 병력, 뭐 서량 뭐 이런 데겠죠. 거기서 이제 군무 경력을 쌓아요. 군사 쪽으로 경력을 쌓는데, 이제 강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있어요. 강족은 나중에요, 5호 16국 시대 때 후진, 5호 16국 시대의 16국 중에 후진을 세우는 5호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서쪽으로 이제 황보숭이라는 장군이랑 같이 가요. 황보숭은 황건적이 난때그
토벌군 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황보성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강접을 토벌하는데 그 큰 공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변장과 한수의 난 때 그 장원의 군사로 종군을 하고요. 그 뭐냐 그 원래 도겸이 장원한테 그렇게 썩 충성하진 않았대요. 그냥 근데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술 자기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말실수를 한 거야. 어딜 가든 술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 장원을 욕하니까 하여간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그 이제 술자리에서의 그 말이 실수가 돼가지고 변방으로 유배를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장원한테 도겸을 풀어줄 거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도겸은 유배지로 가다가 도중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군무 경력을 쌓아요. 당시 군웅할거 시대에 손견 다음간 수준, 손견 그 우나라 황제 손권의 아빠인 손견 다음으로 가는 수준으로 나름 유망주 대우를 받았어. 둘 다 강동 출신이니까. 그리고 손견도 이 서북변 군사활동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면서 이제 군무 경력을 쌓다 볼 수 있어요. 다만 나이는 도겸이 손견보다 많아요. 어쨌든 그 이후 도겸은 이 황건적이한테 활약을 해서 그 서주에서 황건적들을 토벌을 하고 그 서주 지역을 장악하고 그 이제 지방 호족들과 연계하면서, 근데 그때는 조정에서 지방 제후를 임명했다기보다는 거기서 그냥 세력이 좀 있어 그러면 어 그래 너 태수해 그래가지고 서주 자사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겸은 이제 동탁 토벌 전쟁에 참여도 했었어. 그때까지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동탁이 그 왕윤하고 여포의 연합으로 그 미인계로 인해서 죽죠. 그래서 잠깐 왕윤이 조정을 장악을 했다가 이제 동탁의 부하들인 이각이나 곽사 이런 그 부하들이 잠깐 달아났다가 다시 대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요. 그리고 장안성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해에 있던 저기 산동반도 끝이죠 북해 그 공융 등과 함께 이 이제 주준을 추대를 해서 연합군 이끌고 원래는 그 이강하고 곽사를 공격을 하자 황제를 받들어 모시자 했는데 주준이 이걸 사양을 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도겸은 서주 자사가 되고 나서는 그 전까지 쌓았던 커리어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사 능력 자체는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왕랑, 조옥, 미축, 진등 이런 사람들을 그 등용을 하는데 진등은 그 서주에서 나중에 그 진등 같은 경우는 그 도겸의 신하였다가 그 도겸의 신하였다가 그 여포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웠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유비의 신하였다가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그 조조의 신하가 돼요. 하여간 뭐 그렇다 그래요. 결국 진등은 나중에 조조의 신하로 가고요. 그리고 미축의 경우는요 미축은
그 총나라 개국 공신이 돼요. 유비의 공신이 되고요. 그 유비의 여동생을 유비에게 부인으로 줘요. 미축은.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 된 거지. 유비의 처남까지 되는 그런 유비의 충직한 신하가 돼요. 그래서 뭐냐? 그 유비에게 그 미부인을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동생인 미방은 나중에 그 오나라로 오나라로 투항을 했다가 나중에 유비한테 죽죠. 그리고 그 나중에 총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는 얼마 안 가서 죽었는데 미축은 그 어쨌든 유비의 충직한 부하가 되고 나중에 미부인은 그 뭐냐 총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 그 유선을 낳아요. 그 유선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죽어요. 뭐 어쨌든 아 유선이 그 간부인 선생이구나. 어쨌든 하여간 미부인까지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도겸은 그런 그 그런 유능한 신하들을 많이 그런 등용을 했었어. 자 근데 이제 그 원수라고 원소가 원래 그 의형제잖아요. 아니 그 이복 형제잖아요. 사촌 관계. 생물학적으로는 이복 형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원수라고 원소가 친척 관계인데도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니까 그 도겸하고 공손찬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그 원래 공손찬의 동료였던 유비 등하고 같이 합동 포위를 해가지고 이들을 압박을 하는데 이제 원수한테도 조조한테도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요 조조의 부친인 조숭을 죽게 한 거예요. 그 참고로 조숭은 환관이에요. 아니야 조숭의 그 조조의 할아버지가 아마 환관 출신일 거야. 그 환관 출신에서 그 아들을 양자를 들여가지고 근데 그 양자는 환관은 안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아들이 조조가 됐겠죠. 그래서 조조가 이제 조숙을 죽게 한게 원인 제공이 도겸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조조는 서주를 공격을 하고 네 하마터면 도겸은 도주할 뻔했는데 이제 유비가 도겸을 도와주게 되면서 그리고 그 타이밍에 여포가 조조의 근거지인 연주를 점령하는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조조는 퇴각을 하고 그 이제 유비가 이제 객장으로 와 있었는데 그 도겸이 서주를 양도하고 향년 63세로 죽어요. 자, 근데 이제 도겸이 삼국지 연의에서 어떻게 그 편집이 됐냐면요
도겸은 삼국지 연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비하고 친한 인물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하고 친한 인물들은 다 미화가 된다고. 자, 어쨌든 이제 조조가 그 예주 지역까지 평정하고 그런 자기의 근거지가 크게 생기니까 그 조숭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서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이제 도겸은 조조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부장인 장계하고 군사를 보내서 조숭의 일가를 호위하면서 그 보호하면서 호위해서 오려고 했었어. 근데 이제 그 장계가 조숭의 재물에 욕심을 낸 거야. 그래서 그 일가를 살해하고 보물을 차지하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 명분으로 조조가 서주에 쳐들어왔는데 결국 싸우게 됐고, 정사에서는 도겸이 서주를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는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가 난 죽을래 하면서 나를 스스로 묶어서 나를 조조에게 보내라.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유비가 도와줘서 그 유비의 도움으로 그 조조를 격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얼마 뒤에 도겸은 죽고 유비한테 이제 서주를 다스리게 자기의 자리를 넘겼죠.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서는 도겸이 통솔력하고 용병술은 능력치가 떨어지는데 인의하고 덕망은 능력치가 상승을 해요. 능력치가 밸런스가 좀 이상하게 깨졌어. 근데 사실 이거는 도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공손찬도 그렇고 유표도 그렇고 좀 유비하고 사이 좋았던 인물들은 다 공통적으로 뭔가 군사적인 능력은 딸리는데 덕은 높아. 근데 공손찬 좀 애매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는 도겸한테 아들이 둘 있다. 근데 그 유비가 이제 도겸에게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아니, 공께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찌 내가 그들의 자유를 도둑질한단 말인가, 응? 말입니까? 하면서 처음에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도겸의 아들들은 그 언급 이후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는데, 그 이제 도겸의 가족 관계가 어땠는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유비가 이제 나중에 서주 그 자리를 이어받고요. 그래서 정사 삼국지에서 그 도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평가가 안 좋고요. 근데 정사 삼국지에서 도겸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는요. 정사 삼국지는 이그 뭐냐 후한서 그 막판부터요 그 군벌의 열전이 다 조조의 관점에서 소설돼요. 자, 역사는 승자가 기록을 하죠. 승자가 앞시대의 일을 기록을 하죠. 위나라가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위서가 그 정통 계보가 된 거잖아요. 후한서 다음에 위서잖아. 그런 것처럼 조조의 입장에서 서술한 게 대부분이에요. 도겸에 대해서 평가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 도겸에 대한 평가는 애매해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굉장히 좋게 그려지고 그 정사에서는 안 좋게 그려지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렇고, 도겸이 서주의 지배권을 유비한테 넘긴 거는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이때 미축, 진등 이런
그 주요 신하들은 유비편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진등은 조조편으로 넘어가는데 그 미축은 끝까지 유비를 따라다녀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도겸의 휘하 세력들이 모두 유비를 다 지지한 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도겸의 부하 중에 조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표는요, 그 여포 그리고 여포의 참모로 따라다니던 진궁하고 내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비가 함양에 있는 그 원술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 여포한테 서주성으로 쳐들어오라 그래. 어쨌든 그래서 유비는 도겸을 도와주면서 유비는 서주를 얻었었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조조가 그 뭐냐 연판장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황후 동그 동귀비를 포함해서 진짜 한 700명 이상을 쫙 죽여버렸을 때, 그때 유비도 죽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유비를 그 사로잡지 못한 대가로 서주 대학살을 일으켜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삼국지 연인은요, 그 부하가 욕심을 내서 조승을 그 죽여서 오해를 덮었었지만 삼국지 정사에선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 이 당시 원소하고 조조하고 잠깐 이때 손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원술 도겸 공손찬이 한편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193년 가을 이전에 조조의 그 부친인 조숭이 장기한테 죽어요. 근데 이때 조조가 서주를 공격을 했고 군량 문제로 군대를 물리게 돼요. 네, 지난번에 했다가 중단된 그 파트에서 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동탁하고 여포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도겸 공손찬 원술 원소 이 군웅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왜냐면 그 다음 시대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여간 근데 조조가 이때 서주를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여포가 조조의 뒤를 쳐버리는 마음을 퇴각을 한 거야. 어쨌든 그런 그 조조의 군세 이야기하고요, 서주 군민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서주 대학살을 일으켰을 때, 이때는 나중에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하고요, 그리고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 사마광은 나중에 그 북송 시대 때그 북송 철종 시대 때 재상이죠. 그 왕한석 다음 시대의 재상이에요. 그리고 그 후한서의 기록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달라. 자치통감은 사마씨가 썼잖아. 사마씨는 그 중국 그 서진 동진의 그 황족이죠. 사마씨는 그 후손이 사마광이고, 그리고 후한서 같은 경우는 조조의 입장에서 그 조조편의 관점에서 이 후반부 그 군웅 파트가 쓰여져요. 그 역사는 승자들이 쓰니까. 그래서 사실 도겸에 대한 평가가 그 후한서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이 조조편에서 쓴 거라서.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둔전제라는 그 중국의 그 제도가 원래 조조 시대 때 시행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조가 정식적으로 국가 단위로 제도를 쓰기 전에 도겸이 이 제도를 썼다는 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각종 난리가 났을 때그 갑작스럽게 수백만 명의 난민이 서주로 이주를 한 거야. 그리고 그때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 진등을 이제 교위로 임명을 한 다음에
둔전을 진행을 하게 한 거예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시기 조조는 한번 논의만 하고 말았었는데 도겸은 실제로 한번 시행을 했었다. 조조는 나중에 민둔 쪽으로 시행을 해요. 뭐 그렇다 그러고요. 자, 그러면 도겸에 대한 고찰 여기서 파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파트는 공손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